시청자 여러분, 용인 원삼 SK 126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원삼 SK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현장입니다. 오늘은 자 저기 간판에 보건진료소라고 보이는데 이게 바로 종전의 중릉리 보건소. 그러니까 여기가 SK 반도체 개발이 되는 맨 최남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문에서 북문 쪽으로 해서 17번 도로까지 여러분들을 투어의 길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전의 57번 도로죠. 그래서 좌우 우측을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쪽에 그 2023년도에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이제 금년에 2024년도에는 이 토목 공사가 완공이 돼서 여기에 팹이라고는 공장이 건설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023년도 작년까지는 한 1500여 명 정도의 장비라든지 이러한 산업 전사들이 일부 들어왔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이 그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2024년 그러니까 갑진년 용해해라고는 이번 금년에는 2024년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우측에 보이는 여기에 토목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양옆으로 보시면은 대규모의 대역사적인 이런 토목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 보고 계십니다. 2024년도에는 이쪽에 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완공은 물론이거니와 이쪽 주변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에 대규모적인 토목공사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4층짜리 건물이 보이는데 이게 원룸 건물인데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안정환 그 축구 감독의 뭉쳐야 찬다의 촬영 현장이었던 용인 축구센터였습니다. 자, 지금 양 옆으로 126만 평이 개발되는 대규모적인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적인 대토목공사라고도 할 수 있는 126만 평이 개발되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디쯤이냐면 57번 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이 그 126만 평이 개발되는 중에서 오른쪽이 이제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되고 오른쪽 그 안쪽으로는 4개의 공장이 들어서는 곳이 바로 오른쪽 땅이 되겠는데 자 왼쪽도 이렇게 펜스를 다 쳐놓고 있습니다. 자 저기 앞에 보이는 4층 건물에 포크레인이 옥상에 있던 건물이 아마 이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자 저 왼쪽도 이제 철거원이라고 저렇게 지금 다 철거 중에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 길이 지금 새로 났습니다. 새로 생겨가지고 왼쪽으로 가면은 그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원삼IC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가 폐쇄가 되고 이렇게 지금 새로운 길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그 작년에 오시고 금년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도로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러한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지금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노타리가 나오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엄청나게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참고 잘 두시고 자, 오른쪽으로는 배감 쪽인데 왼쪽으로 가시면은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원삼 초등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삼 초등학교는 수용 지역이 아니지만은 자, 이쪽 주변 지역은 전부가 수용이 돼서
SK건설에서 이렇게 새로운 도로, 로타리도 만들고 이렇게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엄청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지금 생생한 그런 동영상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이제 쭉 가시다 보면 여기는 전부가 지금 새로 난 도로예요. 2023년도 들어서 말에 새로 난 도로이기 때문에 작년에 여기 원삼 SK 오셨던 분들은 금년에 오시면은 이렇게 도로가 엄청나게 변화가 됐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새로 난 도로를 따라서 저쪽에 아까 처음에 있던 중릉보건진료소에서, 그러니까 최남단이죠. 남문에서 지금 북문 쪽으로 가는 이러한 새로운 도로가 나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백암 쪽으로 새로 난 길도 있고요. 자, 우리는 그 양지 IC로 갈수 있는 17번 도로로 해서 쭉 앞으로 17번 도로가 만나는 도로까지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부 이렇게 새로 난 도로를 보니까 양 옆에 126만 평이 개발들은 아까 출발하는 데부터부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지금 원삼 SK 하이닉스 개발 현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로 벌써 지금 한 5, 6번을 건너왔는데도 아직까지도 126만 평 개발되는 SK 개발 현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쪽에 와서 보시면은, 자, 왼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데고요. 오른쪽, 왼쪽이 전부 개발 현장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그러면은 어디까지 원삼 SK가 개발이 되는 건데, 급하신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그 경계를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좌우가 수용이 되면서 지금 이제 남문에서 이제 북문이 가까웠습니다. 북문이. 자, 북문이 지금 이제 가까웠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북문이 개발되는 현장이고요. 지금 여기 도로가 지금 나와 있죠. 이 도로는 작년이 2023년도가 벌써 작년이네요. 12월 달에 착공 계획이 있어가지고 금년 한 해에 여기를 이 도로, 지금 보고 계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여기는 수용되는 지역이 아닌데 우측에 있는 땅들이 지금 호가가 500만 원 정도 호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이제 식당도 하나 보이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은 전원주택이고요. 자, 오른쪽 도로의 옆에 이러한 데가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발의 추세를 봤을 때 이쪽도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원룸단지라든지 상당히 많이 생길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7번 도로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좌우는 현재 자연 녹지면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넘어서면은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이라고는, 이 다리 넘어서 다리 보이죠? 여기서부터는 절대 농지입니다. 절대적으로 농사만 지으라는 절대 농지인데, 자, 이 농업진흥구역과 여기에서 종전에 혹시 부동산에 그잘 아시는 분들은 백원 신도시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백암과 원삼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가 바로 요 주변이었습니다. 요 주변 좌우가 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절대 농지였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절대 농지에서는 신도시 개발이 쉽지는 않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지금 앞으로 가시다 보면은 이제 17번 도로가 맞닥뜨리는 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우측이 바로 원진 물류센터라고 있고, 자, 왼쪽에 보시면은, 자, 비닐하우스가 있죠. 저기가 다육이를 재배하고 다육이 생산 농장이 되겠습니다. 자, 좌우 왼쪽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절대 농지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나고 나면 저 앞에가 신호등이 보이는데, 이 도로가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생거진천이라고는
백암을 거쳐서 진천으로 빠지고, 자, 우리는 왼쪽으로 커브를 틉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양지 IC로 빠져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삼 SK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남문에서 지금 북문까지 해서 17번 도로로 연결되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투어를 하면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